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진 말도 듣게 되고 오해도 받고 여기저기 마음의 상처도 입으면서 또 누군가에게 속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더구나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줬던 만큼이나 미움과 증오,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 말입니다.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게 되면 강렬한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 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얼굴에서 열이 나기까지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좋아하는 것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우라가 치밀어 얼굴마저 울그락벌그락해지고 억울한 마음과 복수심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견상으로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긍정의 에너지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에너지인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헛된 짓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언젠가는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왜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아주 미워 죽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이유. 첫 번째, 내 마음이 지옥이다. 지옥에 나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면 지옥을 사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마음이 천국일 리 없죠. 그러니 미워 죽겠는 상대방을 지옥에 보내기는커녕 자신이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맑고 깨끗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한결같이 어둡고 눈매는 올라가 사나워져 있고 도끼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까칠하죠. 그게 바로 지옥에 살고 있는 마음이 얼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이유. 두 번째, 늘 피곤하고 할 일을 못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기운에 자신마저 압도되어 늘 피곤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에게서 생기가 생길 리 없습니다. 왜 진이 빠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낮 시간은 물론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연놈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줄까 생각하게 되고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니 잠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렵사리 잠이 든다 해도 꿈속에서 이 연놈들을 잡았다, 묶었다, 어디로 끌고 갔다 아주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하는데 잠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늘 멍하고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죠. 좋은 생각만으로 하루를 보내도 행복해질까 말까 한 것이 인생인데 마음 한 군데에 증오와 복수심을 박아놓고 어두운 생각만으로 아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니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일에 집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이유. 세 번째, 정답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제일 속 뒤집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천벌을 받아도 벌써 받고도 남은 그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 준 일조차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고
잠도 편히 잘 자고 아주 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일 안타까운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세월만 죽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복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수를 한다고 해봐야 사실 뭘 하겠습니까? 사기를 당했으니 똑같이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 똑같이 상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고 같이 맞바람을 피우시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고작 면전에다 대고 욕 몇 마디 하는 것일 텐데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또 해봐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끓이고 삽니다. 진짜로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럼 무지무지 잘 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천벌을 받아야 될 년놈들이 우연이라도 다시 우리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정도로 우리 자신을 그만큼 위로 올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과하지 말래도 스스로 머리 조아리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합니다. 뭐 물론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과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놈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놈들입니까? 뭔가 또 뜯어먹을 게 있겠구나 싶어서 그러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복수라는 것조차도 정말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염놈들에게 또 복수해봐야 뭐합니까? 내 귀한 시간만 뺏기지.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나부터 잘 되고 봐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이 세상 최고의 복수인 겁니다. 그러려면 미움이니 증오니 이런 거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나 여유조차 전혀 없게 됩니다. 누군가 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만 하고 행복하게만 지내기에도 짧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죠. 최고의 복수는 무조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복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복수하는 데는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흘려보내고 오롯이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